이 고급 목재 고급 목재를 저희가 네. 직접 집성을 해요 여기서. 네. 지금 여기가 테이블이 이제 변환 테이블 침대 네.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야 이거는 금고만 들어도 되겠는데. 이게 너무 난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캠핑카 업계의 지붕 이런 스타일은 저희가 유행을 일으킨 게 아닌가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K-트레일러 오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화성 향남에 위치하고 있는 은하모모빌 2024년도에 신차가 나왔다길래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캠핑카 르노마스터에서 감성과 분위기를 한 번에 잡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은하모빌 대표님 김태선 대표님을 한번 인터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예전부터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표님의 캠핑카를 보면은 이 가구의 감성이 원목의 감성이죠. 원목의 네. 감성이 되게 물씬 풍기더라고요. 그렇게 그래, 많이들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월럿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인 거예요? 네, 저희가 안에 내부 내장재를 월럿으로 네.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줘서 네. 네, 월럿 에디션이라고 특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분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면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목의 감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MDF나 집성목이나 이런 거 막 그걸로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MDF를 많이 썼고 네. 뭐 포플라 합판 뭐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네. 요즘은 대체로 자작에다가 HPM 입힌 거를 많이 쓰세요. 네. 많은 업체들이.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다가 네. 이제 월럿이라고 하는 원목을 저희가 직접 집성해서 네.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약간 고급스럽게. 이 고급 목재. 네. 고급 목재를 저희가 네. 직접 집성을 해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폭이 이제 적절한 폭을 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붙여서 네.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쓰시는데 저 상부장 이렇게 보면 나무의 나이테 무늬가 좌우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오리지널 원목이에요. 운전석이 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시트가 돌아가 있죠. 예, 얘는 이제 2인승 스위블 되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첫 출시를 한 겁니다. 부부가 운행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스위블 되는 거를 많이들 원하세요. 원래 이것도 순정 시트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리무진 시트로 열선. 열선까지? 예, 마스터가 열선이 안 되거든요. 열선이 되는 리무진 시트로 저희 교체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역시 옵션 사항이 중요한데. 예. 자, 이제 지금 식탁 공간으로 왔어요. 식탁 공간은 어느 캠핑카나 카라반도 이제 보통 침실로 변환되는 형식인데요. 대표님, 변환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변환해봐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제가 키가 17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도 가능하고요. 요렇게도 가능하고요. 지금 시트 자체가 회전되니까 공간을 넓게 잡네요. 네, 머리를 이제 싱크대 쪽에 두게 되면은 네. 이렇게 주무시면 이제 3명은 충분히 주무시는데 그러니까요. 어른 둘에 네. 중간에 애 하나. 저희는 3명을 자게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보조 테이블을 저희가 해드리면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네. 자 저희 차의 이제 장점은 네. 이렇게 잠을 주무시다가도 이제 싱크대 지나서 화장실 가기가 다른 사람이 이제 비켜나지 않아도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 테이블을 올라놨을 때도 이제 다니시고 네. 밖에서 이제 물놀이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물놀이하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네. 밖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바로 들어오기도 좋고 동선이나 이런 면에서 되게 좋아요. 얼핏 들었는데 이 차주분께서 지금 유럽 여행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1800암페어를 그렇게 1800암페어면은 전기를 그냥 빵빵하게 쓸겠는데요. 그렇죠. 원없이 쓰시죠. 네. 그러면 지금 위에 솔라는 몇 와트가 들어있어요? 580와트짜리 들어가요. 와. 그래요. 주행 충전기가 100암페어. 전기 충전에 대한 거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제 유럽을 가시거나 해외를 떠나실 분들은 네. 아무래도 한전 충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행 충전으로 쓰고 이제 기본적인 전기 조금씩 쓰는 거는 이제 태양광이 해 주는 거. 이건 뭔가요?
얘는? 아,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저 아까 전에 지금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책을 봐도 되겠다. 독서 제약이었죠. 절대 제 얼굴을 봐서 절대 그럴. 자, 독서 테이블 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또 여기도 있어요 공간이. 야, 이거는 공고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돈이 많이 생기니까. 진짜요 진짜. 아니 정말. 저희 가가지고 털렸어요. 이런 깨알 공간을 쓰시면 맞아요. 저는 은하모빌에서 나온 캠핑카가 이게 너무 난 좋았어요.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합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원목이에요. 원목이에요? 네, 저희가 캠핑카 은하모빌 처음 나온 제품부터 저희가 원목을 사용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캠핑카 업계의 지붕 이런 스타일은 저희가 유행을 일으킨 게 아닌가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들어간 만큼 예뻐. 진짜 예뻐. 예뻐. 근데 저는 정말 예쁜 게 사장님이 이거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네, 저희가 토글 스위치라고 저걸 하는데 이 원목에다가 이렇게 그림까지 넣어준 거 보면은 너무 감성해요. 저거는 진짜. 이제 레이저로 저희가 그러니까. 마킹을 하는 거고 지금 요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클릭해서 열어서. 네네. 에어컨이네요? 네, 12V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전력도 조금 먹겠네요? 12V니까 먹는 전력도 그렇게 크진 않은 거. 그러니까요. 인버터를 구동 안 한다는 그러니까.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네, 전력 소모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오, 이게 상부판이에요? 네, 상부장. 네. 원목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나무 무게감이 별로 나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수축 팽창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홈을 파줬거든요. 네네네. 수축 팽창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얘가 습도를 조절하면서 네. 자기가 늘고 줄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봐왔던 경첩이 아니네요. 네, 이건 헤펠레사 건데 네. 이제 독일 경첩으로 꽤 유명해요. 가정에서 쓰는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별화를 주려고 이런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고객님이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써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은하모빌 제품을 봤을 때 자재를 하나 쓰더라도 좀 좋은 거를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편이죠.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싱크대잖아요. 네네네. 밑에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예요? 80리터 도메틱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요거 안에는 전부 다 수납 공간 서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손잡이에요? 예, 손잡인데 요거는 디자인 등록이 돼서 하드웨어가 없이 그냥 나무 자체로만 락장치기 되거든요. 왜 일반적으로 싱크대에서 그냥 쓰는 그냥 보편적인 락장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원목을 다 가공을 해가지고 네, 저희 이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등록을 해놓은 손잡이예요. 와, 특허까지. 야. 여기 이제 서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슬라이드 기능 클로징이 되는 네. 사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 뒤쪽에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못 봤구나. 뚜껑이 있는데 이걸 네. 딱 열면 바닥 난방, D5 관련된 모든 장비를 그러면은 지금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D5로 들어간 거예요? 예, D5로 되어 있고 바닥 난방이 되어 있어서 되게 쩔쩔굵고요. 여기는 공기 히터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쪽은 이제 실내에서 쓰는 공기 히터, 얘는 이제 화장실에서 쓰는 공기 히터.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처음 쓰는 사람들은 스위치가 어딨지 하고 다 찾을 것 같아. 바닥 난방 해놓으니까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안에서 앉아서 노는 것과 그 찜질방처럼 쩔쩔 끓는다 어떻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겨울철에 물 담아놓으면은 이 설비 부분이나 이제 물이 남아 있을 때 동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청소통하고 오스통은 동파되지 않게 열선 패드가 다 깔려 들어갔어요. 이 차는. 그래요. 네. 그리고 에어 드레인이라고 해서 물 라인을 전부 다 뺄 수 있게끔 에어를 뿜어가지고. 네. 그 남아 있는 물을 전부 다 밖으로 빼낼 수 있게. 동파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보조 주방. 네. 여기에서 당연히 칼질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칼질할 수 있는 네. 예쁜 도마는 네. 제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네. 주문을 하시는 분이나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예쁜 도마를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요? 진짜? 칼질해도 되는 거. 네네네네. 여기서는 칼질하지
하지 마시고 네. 여기는 이제 예쁜 인덕션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시고 아. 여기는 이제 오븐렌즈예요. 네. 오븐렌즈를 가열할 때 지금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네. 제가 여기다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아. 장치를 해놓고 네. 여기 전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오븐렌즈 요 아래는 이제 서랍, 서랍이 있어서 이제 좋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려놓고 여기 안에도 창고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네. 지금 여기 이 상부장에 도어를 보셔도 그냥 이렇게 뚝 잘라놓은 게 아니라 지금 측면을 커팅을 해가지고 손잡이 역할도 하면서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무의 진심인 것 같아. 지금 원목에 대한 진심인 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고급 목재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네. 저희가 이런 섬세한 걸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쪽에도 라인으로 이제 홈을 파놨고 네. 이런 홈 파는 거는 이제 CNC 장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능한 거. CNC까지 두고 하시는 거예요? 네. CNC가 어마무시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차가 딱 들어오면 제작에서 끝날 때까지 100% 저희가 다 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대표님한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바니쉬 형식의 가구를 네. 카라반이나 캠페카 국내 제작 업체들이 그런 걸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목 가구의 차이점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는 천연 오일을 발라놨어요. 아, 천연 오일. 그래서 예. 시간이 지나서 얘가 때가 타거나 뭐가 이제 흠집이 있거나 이러면은 샌딩을 다 하면 또 복원이 돼요. 100% 아. 처음 것처럼. 네네네. 근데 바니쉬를 발라놓으면 네.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보조 주방의 측면에도 네. 이렇게 꼼꼼하게 짐도 운행 도중에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네. 이렇게 짐 넣고 네. 빼고 할 때도 네. 이제 편하게 여기도 되어 있고 밑에도 네. 되어 있고 오! 야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 공간이 되게 넓네요. 이 공간에 또 숨어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어떤 거죠? 옷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다 보면은 습기가 생기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옷장이 있으면은 괜찮을까요? 그렇죠.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예. 예. 이게 이제 HPM 자체는 기본적인 물 코팅은 다 돼요. 네네. 되는데 네. 이제 습을 먹었을 때 네네. 오랜 시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여기가 커튼을 들어갈 거예요. 아 샤워 커튼. 네, 예. 샤워 커튼 들어가고 여기 네. 이제 환기팬이 있어서 아, 네. 습기나 이런 건 다 잡아 먹을 테고 여기 히터를 이제 켜놓고 샤워를 하게 되면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네, 스테인리스라 바닥이 차갑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히터가 아래쪽으로 이제 해고 네. 사용한 물도 굉장히 건조도 빠르고 네. 공기 히터가 들어오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욕실 용품 웬만한 건 다 수납하실 수가 있고 네. 샤워 커튼이 쳐지니까 네. 이제 사용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스키어나 아니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다가 스키나 보드 같은 장비를 놓으셔도 되고 와. 지금 도어 쪽에도 지금 수납 네. 공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밖에서 이제 캠핑하실 때 필요한 것들 여기 걸어도 되고 뭔가 네. 수납할 수 있게끔. 다른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아버리는 경우가 네. 많죠. 아까 전에 옵션 상으로 보니까 이 어닝이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더라고요. 네, 전동 어닝. 오, 전동 어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상 좋다. 멋진데요? 이거는 전동 어닝도 되고요. 옆에 이제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같이 있어요. 네. 전동 수동 다 같이 쓸 수가 있게끔. 아 그리고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네. 바닥부터 천장, 도어, 본네트 다 단열이 들어갔다면서요. 네. 방음제까지. 네. 방음제까지 저는,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 보시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아직 옵션으로 안 들어간 차. 자, 뭐, 작업이 안 된 차. 들어보세요. 아, 울린다. 아, 물론 이제 내장재 같은 거를 빼놓기도 했지만은. 여기도 이제 소리가 네. 다르죠. 지금 본네트 아까 열어봤는데 본네트도 들어갔고요. 펜다도 들어갔어요. 지붕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지붕도 되게 두껍게 예, 들어갔다면서요? 예,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청소 인입하고 한전 인입이 보통 밖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보여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 갑자기 퀴즈를 잠깐만요. 그러면 보통 이쪽이 있거든요. 없는데? 네,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에다 두셨어요? 네, 이거를 이쪽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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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까 에어드레인 얘기했잖아요 어, 예, 예. 그것도 이쪽에서 다 해서 드레인도 여기서 다 장착을 아~ 와 아이디어 정말 좋으신데요 야 이거 완전 순정인데요 순정 정말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깔끔하기도 하고 네. 이제 캠핑카 같지 않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지금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약간 아 나는 바깥으로 표출하고 싶지 않아 그냥 뭐 돈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캠핑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건 승합차야 그냥 특별하게 이 어닝하고 뭐 솔라파는 이건 별 티도 안 나니까 대표님이 여성이어서 이런 세심함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작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아 사람을 잘 직원분들을 잘 주셔서 그렇구나 자 지금까지 대표님이 만든 신경 써서 만든 유로마스터 N 월럿 에디션을 봤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이 얼마냐 네. 궁금하실 텐데 네. 얼마예요? 원래 기본 금액이 가격은 기본 900A 기준으로 했을 때 네. 7,760만 원인데 네. 그거는 저희가 22년 차량에 한해서예요 아. 네, 24년도식은 마스터 가격이 인상이 됐으니까 인상 가격은 그대로 플러스가 될 거고 22년식은 저희가 지금 두 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대씩이나? 네. 네 오 그러면은 그 두 대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좋겠다 진짜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대표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고 아 K-트레일러에서 영상 보고 전화 드렸어요 라고 하면은 호두나무로 만든 도마 예 예쁜 어. 도마 캠핑 가셔서 쓰실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걸 선물로 드린다니까 꼭 말씀하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시다 그리고 저희 여기 화성 지금 향남 쪽에 있는 은하모빌에 이렇게 왔는데 거리가 멀지 않는 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은 그냥 화면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고급 재질과 그 마감 진짜 되게 괜찮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월럿 에디션 뿐만이 아니라 은하모빌에서 생산하는 캠핑카에 대한 요거를 진심으로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네 저희는 2인승부터 5인승까지 다양한 모델로 마스터만 전문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제품을 오셔서 보시면은 만족스러운 제품 아마 찝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하모빌 김태선 대표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마스터 캠핑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소문 좀 내주세요 이 영상 보고 은하모빌 오시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K-트레일러 우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